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나마 다이어트 식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맛있다. 저녁에는 원래 이렇게 파스타 면을 잘안 먹긴 하는데 원래 살을 뺄 때는 근데 뭐 오늘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서 이거를 낮에 먹고 저녁에는 그냥 샐러드나 아니면 간단하게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 호밀면이 고소해서 진짜 맛있어요. 연어는 항상 맛있죠. 연어는 진짜.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려고 했는데, 화장을 지우기 전에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이게 AHC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2주 전부터 사용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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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는 항상 클렌징 워터를 거의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클렌징 워터가 다 화장을 지우고 났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나고, 클렌징 오일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끌미끌거린다고 해야 되나? 얼굴에 좀 유분감이 남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그리고 리뷰도 보니까 되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도 좀 환절기라서 그런지 좀더막 건조해지고 막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갈라지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화장을 지울 때 3중 세안을 해요. 아이 리무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클렌징 워터 그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3중 세안 너무 많이 클렌징을 하게 되면은 얼굴 피부 안에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니까 눈화장부터 입술, 그리고 피부 모든 화장까지 그냥 얘 하나로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화장품을 그렇게 막 바꾸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바꾸더라도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리뷰를 엄청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리뷰도 보니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다고 하고 얘 하나로만 화장을 지울 수 있다고 하고 그 뷰티 유튜버 헤이젤님? 그 분도 사용하셨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용했는데 되게 좋아요. 일단은 이것만 쓰면 되니까 사용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손에 이렇게 펌프하고 이렇게 얼굴에 그냥 문질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진짜 꼼꼼하게 문질러줘야 되거든요. 여기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문질러주면 화장이 잘 지워져요. 그리고 이게 좀 화장을 지우는 느낌보다는 화장을 녹여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스킨케어 기능도 있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해줘서 보습 효과에도 되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입술도 지워주고. 이러고 그냥 물 세안만 하면은 끝나요. 이제 세안이 다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클렌징 오일만 썼는데도 여기 화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마스카라 부분도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써본 클렌징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하고 이거 하나면 화장을 다 끝낼 수 있으니까 번거롭지도 않고 되게 편해요. 친구들한테도 엄청 추천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자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거는 주에그 밤잼이에요. 저번에 다 먹어가지고 하나 더 주문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밤잼인데 되게 부드럽고 크림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프로틴 케이크. 단호박 맛, 당근 맛, 모카 맛. 이거는 랩노스 블루베리 치즈거든요. 원래는 메론에 망고 먹는데 블루베리 치즈는 처음이라서 주문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보카도도 들어갔고 삶은 계란도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비건 마요가 삶은 계란을 되게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 야채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샐러드 파스타도 해먹고 여기 샌드위치 사이사이에 아보카도나 뭐 양상추 같은 거 진짜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식으로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다이어트식 느낌도 안 나요. 그냥 맛있는 샌드위치 먹는 느낌? 그리고 오늘이 선거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쉬니까 제가 예전에 한 달 동안 5kg를 감량했을 때 식단으로 한번 영상을 하루 종일 찍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 계속 배달 음식,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고 또 그걸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댓글에서 치팅데이만 올리시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치팅데이를 정해두지 않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거의 자주 먹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삼시세끼를 다 찍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만 좀 안 바쁜 날에만 영상을 찍고 이제 그걸 올리다 보니까 대체 어느 정도로 먹어야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로 먹어야 감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계속 맛있는 음식만 올리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왜 안 찌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살이 찐 거예요 이게. 2개월간 4kg가 야금야금 조금씩 쪄서 엄청 티나진 않을 뿐이지 옛날 영상이랑 지금 얼굴이랑 보면은 지금은 볼살이 오동통하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감량기 때는 어떻게 먹었나 저도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제가 그때는 4끼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먹는 하루치 식단 이거를 참고해서 그냥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메뉴로 바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좀 저도 건강식으로 먹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운동은 안 하고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너무 계속 그런 음식만 먹으니까 그런 음식만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야채를 정말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야채, 식이섬유 같은 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탄수화물을 따로 안 먹고 거의 야채랑 그리고 이거 어묵, 고기랑 이렇게 해서 그냥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야채도 진짜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한 샤브샤브 이런 걸 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먹으면은 저는 배가 많이 불러서 탄수화물은 같이 굳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만약에 먹는다면 여기에 실곤약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뭔가 이제 샤브샤브를 먹은 다음에 면 같은 거 꼭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칼국수 면이나 아니면 뭐 국수면 같은 거 그런 거 대신해서 여기 실곤약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굳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조건 오늘부터 나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아니면 샐러드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샤브샤브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를 메뉴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면서 먹으면은 조금 더 다이어트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대에는 다이어트 음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다이어트 도시락도 그렇고 닭가슴살 제품도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기도 해서 그렇게 막 굳이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이 정말 잘 돼 있듯이 배달 음식이나 되게 맛있는 음식도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먹을 수 있고 밖에만 나가면 다 먹을 것 천지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음식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무리 잘 나와 있다 해도 저희가 좀 똑똑한 커스터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스마트 컨슈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일 샐러드만 먹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거의 건강식 위주로 이런 샐러드도 먹고 샤브샤브도 먹고 일반식을 먹어도 막 떡볶이나 치킨처럼 헤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고등어구이 같은 거, 좀 한식 같은 거를 위주로 잘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주 동안 한 0.8kg 그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솔직히 0.8kg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일주일에 0.8kg, 뭐 1kg 이렇게 빠진 거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사람이 1.5kg에서 한 2kg 정도가 빠지면은 다이어트 거의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굶어서 빼는 거 빼고.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0.5만 빠져도 한 달 동안 2kg다. 이게 되게 천천히 해야 되니까 너무 길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막상 해보면은 오히려 이게 되게 몸에 더 좋고 내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9개월 거의 10개월 동안 해서 천천히 감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런 식으로 식단을 해서 그게 거의 한 9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가끔 먹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까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음식들이 제 몸에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간은 그렇게 막 헤비한 음식은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먹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 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떡볶이도 먹어도 되고 치킨도 먹어도 되고 저도 실제로 그때 한 달 동안 5kg 감량했을 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집에서 만든 떡볶이도 먹고 프링클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킨 그런 것도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다만 양을 엄청나게 치킨 한 마리 다 먹을 거야 이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아예 못 먹고 산 것도 아니었고 평상시에 막 제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것만 먹었으면은 일주일에 그 한 번 먹는 날을 진짜 엄청나게 배 터지게 먹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음식 조금씩 먹으면서 살도 되게 더디게 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도 굳이 막 엄청나게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입이 터졌던 건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터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진짜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게 있으니까 보상 심리도 있고 또 몸에서도 그걸 원해요. 몸에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뭘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디 프로필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일주일에 0.5kg가 빠져도 상관이 없고 일주일 동안 아예 안 빠져도 상관이 없고 더디게 이렇게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번 주 동안 먹었었던 그 식단들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일반식도 먹고 뭐 이런 샐러드도 먹고 가끔 간식으로 과자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쉽죠? 뭐든 다 말이 쉬운 거지만 그냥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아무튼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안녕.